광주 동남권 지역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산학관 협력위원회 발대식이 2일 조선대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조선대를 중심으로 광주 동구와 남구 지역 소재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경제단체가 참여해서 상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산학연관이 다 결합해서 그렇게 해서 갔을 때 지역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생기고 대학 또 공공기관 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서로 공유하면서 미래 선도형 혁신 경제를 만들어내는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동위원장에는 김병래 남구청장과 민영돈 조선대 총장이 추대됐습니다. 광주 동남권 산학관 협력위원회는 앞으로 광주 동남권을 기반으로 지역 인재 양성과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